태그입니다. P태그로 표현하죠. 스타트와 엔드 이렇게 표현됩니다. 보통 이제 패러그래프를 쓰게 되면 웹 브라우저가 적당하게 줄을 맞춰서 표현을 해줍니다. 줄 바꿈을 언제 할지 등등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빈칸을 두더라도 웹 브라우저는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.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죠. 똑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고 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 차이가 없죠. 빈칸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. 의도적으로 줄 바꾸기를 하고 싶을 때는 라인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되죠. BR입니다.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을 하라는 의미가 되죠.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빈칸을 두고 싶다. 시처럼 쓰고 싶다는 말이죠. 그렇다 하더라도 P 태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. 그냥 붙여서 다 써버립니다.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프리 태그를 씁니다. 프리는 프리 디파인드의 약자죠. 프리 포메티드 텍스트의 약자입니다. 이렇게 프리 태그를 쓰게 되면 내가 준 빈칸들이 그대로 표현됩니다. 이렇게 되죠. 연습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각기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